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인데요.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해수의 주력 종목을 오늘 소개해 주시죠. 오늘 주목하실 특징 중 어떤 종목들이신가요? 오늘은 기아 그리고 솔루에 그 인터넷 종목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력할 네 가지 종목 공개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솔루엠은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네요. 파워 모듈을 만드는 IT 부품이고요. 또 특징적인 것이 플랫폼주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주력할 종목은 뭐가 될지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공개해 주실까요? 우선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1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1분기 실적은 완성차 시장 전통적으로 내수 시장의 성적에 따른 실적이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계속해서 그 해외, 특히 북미와 인도향 매출 증가가 꾸준하게 지속되게 올라오고 있고 신차 믹스 효과에 따른 마진율 개선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은 7.3%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완성차 9개사인 평균인 5.6%를 상회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 성장성이 높은 종목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완성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는 하반기부터 출시될 그 완성차 전기차인 EV6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동사에서 그 발표했던 그 판매 수치를 넘어가게 되거나 그 시장의 눈높이 어느 정도 맞추게 된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업사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요 포인트로는 TVV를 통해서 이종산업 간의 어떤 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인 수주를 통해서 사업 시작이 가시화가 된다면 전통적인 완성차 시장에 줬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리리팅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력할 종목,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